안녕하세요. 영필름 스튜디오의 이도영 감독입니다. 그동안 영화처럼 색감 만들기라는 수업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촬영해온 영화 촬영분을 가지고 영화 색감 만드는 방법을 한번, 특히 그린을 이용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샘플로 쓸 영상은 바로 이 컷인데요.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lt-S를 누르면 뒤로 이렇게 노드들이 생겨나고요. 한 12개 정도를 있으면 웬만한 조정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하나씩 붙여줄게요. CST, 그리고 여기 끝에서 한 번째 CST, 그리고 마지막에 샤픈, 아이고 샤픈인데 잘못 썼네. 샤픈, 여기는 프라이머리, 그리고 커브 하나 주고요. 여기는 Saturation, 그리고 볼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기 볼 두 개로 디세츄레이션 하나 해주고 레드를 하나 뽑을게요. 레드를 띄우는 걸 하고 마스크 하나 주고요. 그레인 하나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CST에다가 오른쪽 보시면은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 있고 이걸 넣어주세요. 이 카메라는 블랙매직 6K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색 공간과 감마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와이드 게뮤 젠 4.5고요. 필름 제노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바뀌고 이거를 다빈치 와이드 개면시로 가져오고 다빈치의 인터미디에이트로 가져오면 이런 색깔이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이 칸에다 붙여넣고 수압을 해주세요. 수압을 해주고 그리고 렉 709 2.4로 만들면 정상적인 웹에서 보는 화면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조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드가 있으니까 요 마이크로 패드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밝기를 먼저 만져야 되겠죠. 밝기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밝고 실제로도 밝은 날이었는데 주인공은 조금 어두운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밝기를 좀 낮게 가겠습니다. 쭉 일단 블랙부터 어디에 둘지 결정하고요. 이 정도로 두면 되겠고 밝은 쪽도 조금 내려서 완전히 밝지는 않은 정도로 지금 리프트와 게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금 돌려서 그래도 따뜻하게 틴트를 조금 돌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과 되고 보라색과도 되지만 중간에서 진짜 조금만 초록색 쪽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색이 잘 안 보여요. 색이 잘 안 보이니까 Saturation에서 컬러 부스트 저는 7 정도 쓰고 있거든요. 7 이 정도 하면 색이 좀 더 튀어나와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적으로 밝은 컬러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조금 어둡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뭇잎의 색깔과 이 저 빨간 캐리어 저게 좀 어두워지면 좋겠어요. 여기서 채도를 이렇게 좀 더 넣어서 조금 어둡게 만들고요. 나무색은 여기를 누르면 지금 이 색이랑 연결된 색들만 보이게 됩니다. 나무색이 지금 초록색이 아니고 초록색 조금밖에 없죠. 노란색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조금 밝기를 톤다운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밝고 그러면 쾌활하고 즐거운 분위기인데 이게 좀 침울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낮추고 그리고 색도 조금 틀 수 있으면 조금 이동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가면은 너무 보라색이고 너무 왔어요. 요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볼을 여기 보이도록 아주 어두운 쪽을 조금 추운 색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추운 색으로 오고요. 중간을 다시 따뜻한 쪽으로 가고 꼭대기를 초록으로 조금 밀어줄게요. 이 정도 밀면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밀고 그걸 껐다 켰다 해볼게요. 지금 고친 곳은 이렇게 녹색 톤이 약간 쉬워졌죠.
그리고 이거를 볼2에서 조금만 따뜻한 색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에서는 따뜻한 색을 조금 더 중간 영역대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탑에는 조금 더 녹색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들이부어 볼게요, 녹색을. 볼2에서 약간 녹색을 조금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녹색을 티는 안 나게.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를 껐다가 켜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녹색이 많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세츄레이션 가셔서 밝기 vs 세츄레이션. 이제 어두운 쪽은 세츄레이션, 채도를 좀 빼주는 거죠. 빼주고 이걸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채도를 보는 겁니다. 이 정도. 조금 내리면 이 녹기가 좀 묻어 있는 것도 되게 예뻐서 좋거든요, 저는. 그리고 마스크로 지금 시선이 전체가 다 밝으니까 마스크로 일정 부분을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제한을 마스크를 통해서 네, 이렇게 반대 선택을 눌러주면 요 안쪽이 아닌 바깥쪽이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로 네, 살짝 내리면 겉에 부분은 볼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조금씩 내려주고 그다음 그레인에 가서 그레인에 이거는 좀 사제 플러그인인데 디앤서라는 플러그인이고요. 되게 너무 편하게 여러 가지 효과를 쓸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아래 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가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저는 오늘은 블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 블룸은 이렇게 밝은 쪽이 이렇게 유리가 탁하게 된 것처럼 밝은 쪽 색이 이렇게 퍼지는 플러그인입니다. 블룸도 껐다가 키면 이렇게 이런 효과를 낼수 있고요. 그리고 끝에 샤픈을 여기 보시면 요 탭이고요. 4,7 정도. 저는 4,7 정도 많이 쓰고 있는데 더 심하게 하면은 이게 그림의 부분 대비를 한 것처럼 가짜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진짜 4,8, 4,7 요 정도 살짝살짝 써주세요. 지금 볼2에서 중간을 조금 더 노란색, 주황색으로 조금 밀어볼게요. 주황색으로 좀 밀어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그리고 다시 탑에서 녹색으로 좀 넘어오고요. 두개 볼이 꺼지면 좀 일반적인 느낌, 실제적인 느낌이 나고, 이렇게 초록색을 살짝 덮어 씌웠습니다. 조금 더 예쁜 색감이 되겠습니다. 밝기도 진짜 조금만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밝기가 지금 조금 화창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조금만 밝은 쪽을 조금만 누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누르면 좀더 안정적인 느낌, 극의 상황과 맞는 느낌입니다. 네. 네,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정한 버전이고, 이게 원본입니다. 오늘은 그린을 이용한 영화 색감 만들기를 알아봤고요. 사실 영화에서는 각 씬마다 목적이 있어서 그에 맞는 색감을 맞추는 편이고, 오늘은 대중적으로 이쁘게 볼수 있는 색상 위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촬영이나 레슨 혹시 필요하시면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답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첫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